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영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점일 경우요. 만약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직영점인 지점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하므로 거래 행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직영점이 지점이라 할지언정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납부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함으로 개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의 개인 매장의 경우에는 일반 가맹점과 동일하게 개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직영점 간의 거래 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점이 지점이라 할지언정 사업자 등록번호가 서로 다르고 지점의 회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회계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 하면은 본사와 지점의 거래에 대해서도 대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만약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의 개인 매장일 경우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완벽한 별개의 인격이므로 반드시 거래에 대해서는 대급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직영점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직영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점일 경우에는 계약과 대금 지급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수령 여부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테리어 계약과 대금을 전부 본사에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테리어에 대한 매입 세금 계산서도 본사가 수령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계약은 지점에서 하고 대금만 본사가 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에 대한 매입 세금 계산서는 계약의 당사자인 지점이 수령해야 되고 본사에서는 지점으로 전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지점에서 이를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다시 지급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직영점이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의 개인 매장일 경우, 인테리어 계약과 그 대금을 전부 본사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는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할지언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대금에 대해서는 접대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접대비 한도 초과 시에는 법인세 비용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테리어 계약은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 개인이 하고 대금 지급만 본사가 하는 경우에 이때는 직영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여금 처리를 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없이 장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앞서 본 가지금과 동일하게 세무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직영점에 대한 가맹비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직영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점일 경우에는 같은 법인격이므로 가맹비에 대해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영점이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의 개인 매장일 경우에는 별도의 인격이기 때문에 가맹비를 면제할 수 없으며 만약 면제를 할 경우에는 이는 접대비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